안녕하세요. 세계 턱걸이 기네스 홀더 바베라토르 리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올바른 보호대 착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운동 중에 종종 관절에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 보호대를 찾습니다. 다만 관절은 연골이 보호해주는 구조이지만 과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마모되는 석격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운동 이외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여러가지의 이유로 관절에 불편함을 느껴 이 보호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호대를 착용하면 통증이 경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보호대는 움직임 시에 이런 관절뿐 아니라 관절 근처의 인대나 근육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이 보호대 자체가 탄성에너지, 즉 외부적인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운동 시 퍼포먼스를 상승시키는 좋은 서포터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보호대를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 리쌤이 알려드리는 올바른 착용법을 숙지하시고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무릎, 팔꿈치, 발목, 그리고 손목까지 보호대를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 바벨라토르 다용도 보호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쌤이 늘 팔꿈치에 착용하고 있던 그 녀석이죠. 팔꿈치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발목에도 사용해도 괜찮은 보호대입니다. 자, 먼저 무릎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다리를 쫙 펴준 상태에서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개골, 쉽게 말해 무릎의 뚜껑뼈 바로 아래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감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감아주시는 겁니다. 한 바퀴 감았으면 이제 보호대면의 절반 정도를 덮으면서 다시 감아주고 또 보호대면의 절반 정도를 덮으면서 또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짠!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야 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스쿼트를 할 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다리가 안쪽으로 모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리가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유지하며 동작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호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주게 되면 무릎과 고관절이 바깥으로 회전, 즉 외회전을 유지해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대를 안쪽에서 바깥으로 감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파워리프팅 등 고중량 저반복을 훈련하시는 분들은 이 보호대를 감으실 때 꽉 잡아당기면서 감아주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 보통의 맨몸 운동 홈트레이닝, 일상생활 등에서는 너무 꽉 감아주시면 오히려 불편하고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본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강하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자, 다음 팔꿈치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다리를 외회전, 즉 바깥으로 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외회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푸시업을 할 때에도 상완골 외회전, 이쌤이 푸시업 자세 교육 영상에서 늘 강조드린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 팔꿈치의 보호대를 감을 때에도 여기 주두들기, 즉 팔꿈치뼈 바로 아래에서 시작해서 무릎과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주면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의 너비씩 겹쳐가면서 위로 올라오며 감아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크로스해서 감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압력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 보호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감아주는 강도를 적절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단, 너무 널널하게 감으시면 보호대 효과는 매우 매우 떨어지니 주의하세요. 오케이, 다음! 자, 다음은 발목입니다. 리쌤이 약 1년 전 여기 발등 부분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헬스장에서 초보자분이 리쌤 발목에 원판을 떨어뜨리는 사고를 당해서 리쌤은 정말 오랫동안 발목 보호대와 함께 살다시피 했는데요. 이 발목 보호대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주시면 되는데 세팅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발목을 아래쪽으로 두는 저축 굴곡 상태에서 감지 마시고 이렇게 내 몸쪽으로 쭉 발을 당겨준 상태, 즉 배측 굴곡 상태에서 감아주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바닥에서 시작하여 발등 쪽으로 한 바퀴 감으시고 그 다음 발목으로 올라가서 감아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서 감아주셔도 좋은데 이러면 발바닥 쪽이 조금 두툼해지기 때문에 슬리퍼를 착용하시거나 맨발로 계실 때에는 이렇게 감아주셔도 좋고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나머지를 발목 쪽에 감아주시면 신발도 착용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오케이, 다음!
마지막 손목입니다. 사실 저희 바벨라트로 다용도 보호대는 손목에 사용하기에는 좀 두껍다고 해야 할까요? 투머치라고 해야 할까요? 이 다용도 보호대를 손목에 착용할 때 고중량 파워리 피팅하는 상황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머지 다른 운동들이나 일상 상황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라트로 손목 보호대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손목 보호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황에 맞는 착용 높이입니다. 손목을 특히 중립으로 유지해줘야 하는 운동들, 즉 발을 잡고 밀어내는 딥스나 밀리터리 프레스, 벤치 프레스와 같은 경우, 또는 발을 잡고 버텨주는 플란체나 푸시업 발을 통한 푸시업 같은 경우는 손목 보호대를 이렇게 바짝 위로 올려서 손목이 뒤로 꺾이는 것을 지지해 줄 수 있게끔 감아주시면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시업이나 바닥에서 하는 운동류들, 즉 손목을 일정 각도 이상 구부려줘야 하는 운동들을 할 때나 일상생활 등에서는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의 보호대를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하는 운동들에 맞게 감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목 보호대를 보시면 엄지고리가 있죠. 이 고리는 보호대를 감을 때 더 쉽게 감을 수 있게 해주는 용도이니까 보호대를 다 착용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고리를 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손이 커서 이 고리를 엄지에 착용 후 빼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고리를 잡고 착용하는 방법, 중지와 약지로 고리를 잡고 착용하는 방법, 엄지 대신 새끼손가락에 고리를 끼고 착용하는 방법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보호대를 항상 습관처럼 상시 착용하신다면 오히려 근력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결국 근손실,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올바른 보호대 착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체크하셔서 보호대 200%, 300%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홈트레이닝은 역시 바벨라토르.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파이팅!